네, 이어서 순우 선수입니다. 오늘 공격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한국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전 경기랑 그 전 경기는 약간의 부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본인만의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보다는 그냥 팀을 믿고 그냥 다 같이 경기를 즐기다 보니까는 네, 좋은 성과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블로킹을 완전히 뚫어내는 공격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블로킹을 하는 면에서도 상대방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을 했단 말이죠. 네. 자신만의 블로킹, 이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은 자신만의 이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공격수 딱 보고 그냥 하나, 둘, 셋 그냥 제 타이밍에 뜨면은 그냥 알아서 저 손에 때려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공격을 보여줬는데 이 연승을 다시 달리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에서도 약간의 자신이 보완해야겠다는 이런 점이 필요했을 거예요.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유일하게 혼자 그냥 스파이크 서버다 보니까는 범실도 많고 이제 조절해야 되는데 약간 조절이 안 돼갖고 그런 게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인하대학교 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비 오고 많이 기분도 우울하고 그러실 텐데 일단 저희 인하대 배구 사랑해주신 분들 응원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분들은 일단 아빠 형아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인하대학교의 한국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